무슨 박수입니까? 박수는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관하여인데요. 2장, 제2장입니다. 그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는 뒤에 있어요. 시편 찬송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참석해 주신 바랍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그는 가장 순결하신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온갖 지체가 없으시며 그는 불변하시며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하시고 가장 절대적이시이다. 그는 자신의 변함이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도모를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다. 그는 죄악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다.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싫어하시고 유죄를 결코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제1항입니다. 그 요번에 그 프랑크 목사에게 또 물어봤어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랑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오전 예배는 쭉 성경을 차례대로 해석하는 강의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이런 설교를 학습 설교라, 공부 설교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오후에는 공부를 하듯이 설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 참 예, 잘 가고 있구나. 그 헌금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가 예,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오후 예배는 특별히 공부를 하듯이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래도 태도가 안 됩니다. 예컨대 뭐 주보에다가 뭐를 쓰거나 무슨 이렇게 공부 때문에 필기라는 괜찮은데 쓰거나 아니면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가벼이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신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2주 정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 제가 첫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동의하겠다. 동의하겠다고 해서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전부 다 선서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을 내가 따르겠다. 다른 신앙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따르는 것을 하겠다라고 서로 간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든 틀리든 맞는 것은 아멘하고 가는 것이고 이번에 프론크 목사가 왔을 때 우리 교회랑 합쳐봐가지고 비슷한 것들은 기분 좋고 우리가 그걸 못하면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틀리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틀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바꾸는 것이죠. 나랑 시각이 틀리네. 이러한 교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1항 2항에서는요 총 하나님을 네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은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 번째는 그분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 네 번째, 그분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 네 가지로 지금 1항에서 보여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두 번째는 그분은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그분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네 번째, 그분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신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의 인격만이 존재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만이 존재한다. 왜? 바로 뒤에 3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한다 계셨으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인격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본질상 신성한 존재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다. 이것은 다른 이방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하나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이방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그 책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어때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 잘 보시면은 이건 그냥 성경을 갖다가 그냥 다 붙여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 주제별로 붙여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 그것은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의 시각이고 내 시각은 틀려. 이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 다 성경 말씀이니까요, 이게. 그렇죠? 다 성경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그냥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신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요.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도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주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심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게 두 번째 조항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말고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다, 참된 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그거 다 아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신이라고 붙였느냐? 시편 97편 봅시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7절 말씀에 시편 97편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극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지니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뭘까요?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할 천사들. 그들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 천사들을 신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라. 여기서 재판장을 욕하다라고 할 때 이 재판장은 그들의 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장.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자. 그래서 이 재판장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를 받기 때문에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라. 그때 재판장은 신의 역할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예. 그래,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상.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신이라는 것을 붙여줘요. 신이라는 것을. 첫 번째 뭡니까? 천사.
두 번째 재판장,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목사, 네 번째 우상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에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뿐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천사들은 본질상 탁월하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뭐냐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보편적인 기독교 생각이에요. 뭐냐? 제일 타락하기 쉬운 자가 바로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제일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법률가들은 너무너무 강박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법률가들은 검사나 판사들은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사람의 인생이 징역 3년 아니면 징역 3개월 무죄, 이게 판사가 내리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럼 검사는 어떻습니까? 검사는 그 사람이 아무리 간이 커도 검사 앞에 가가지고 당하면은 아주 벌벌벌 떨도록 검사는 그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딱딱 테이블 치면서 딱딱 한마디씩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두불두불두불 떨어요. 하, 죄송합니다. 사실은 검사할 때 죄송할 일은 없거든요. 경찰한테 가가지고 경찰을 아 죄송합니다. 경찰한테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물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짜증은 나겠지만 진짜 잘못한 건 경찰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서 그 사람들이 검사나 경찰 앞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할까요? 그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신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신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사나 판사가요 정말 교만하게 쉽고 그들에게는 정말 구원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떵떵거리고 일평생을 신의 자리에서 일평생을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낮아지고 그 사람이 정말 심정이 가난해지게 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시험 중에서도 검사와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가지고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만큼 그 스스로는 모르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 앞에 벌벌 떱니다. 다 들어오면. 남녀노소 그거 상관없이 앞에 오면 벌벌 떨어요.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해서 그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데 연예인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오잖아요. 뭐 누구 어떤 자매인데 여잔데.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디에서 선글라스 끼냐. 벗어라. 아, 네네 연예인이. 만약에 제가 여기 있다가 어디서 쓰레빠 신고 왔냐 그럼 어때요? 형 교회를 왜 나와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재판장들은 판사들 법조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기 어려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밑에 내려가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평생을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한테 김 집사 이것 좀 이번에 수련회 좀 같이 가시지 그러면 김 집사가 시간이 없는데요 순종을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도 신의 조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자리. 자기의 말이 무슨 하나님의 법이냐? 타락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성경에는 신이란 단어를 붙여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가르침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돈을 내면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즉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말 한마디의 움직이는 게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고시공부해서 검사되고 판사되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권력의 자리를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돈을 자기가 많이 벌어서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또 신이에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신은 뭐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것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의 자리에 너무 쉽게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들은 신의 자리에 올라갔고, 우리처럼 어정쩡한 사람은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나이가 좀 드는 사람은 실패했고, 젊은 애들은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나이가 든 사람은 실패했고. 자, 그러한 상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못해서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헌신하지 마라.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헌신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겸손하게 그 일을 진행하라. 그 사람은 보편적인 우리보다, 왜? 우리는 별로 사회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과 훨씬 더 많은 겸손함과 훨씬 더 많은 눈물로 주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 어떻게 그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철저히 구별합니다. 참된 신과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참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른 신들은 가짜다. 가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그거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상했다. 저는 가끔 진짜 그럴 바에 한번 진짜 성공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허무한 마음으로 내려오든지. 왜? 그 자리에 못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정말 전 인격을, 인생을 다 걸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육체의 형태가 없으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육체가 지체 또는 인간의 성정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이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보지 못한다는 뜻이 있고, 첫 번째, 그건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다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상상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방신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방들의 우상들은 그 하나님을 항상 자기랑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꼭 나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너가 어떻게 대화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네, 오늘 친구 만나라고 하는데 오늘 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비즈니스맨을 만나러 가는데 순적하게 일을 끝나게. 누구랑 이야기하니? 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네. 그렇지. 할렐루야. 그럴 때 놀고 있네. 이렇게 해준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웨슬리 신앙 고백서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 스스로 하나님 하나를 상정해놓고 이 속에 막 자기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편이고. 아이고, 예수님, 오늘도 제가 실책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혼
혼자 장구 치고 혼자 북 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 웨스트민 신앙고백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운전을 가다가 하나님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딱 지금 주차장 가자마자 뭐하게? 주차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딱 근데 딱 가니까 앞에 차가 뿅 나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자기 속에 하나님 하나를 딱 설정해 놓습니다. 온갖 위로는 그 하나님께 다 받죠. 이걸 이방 종교자들이 이걸 그 하나님으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산정.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인간의 이방신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독교는 이방신을 내 안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상이 없죠. 하지만 속에는 내 생각이랑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다. 영이시란 분은 육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육체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눈과 귀와 손과 얼굴과 같은 지체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 눈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면은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계신다. 오른팔로 붙들어 계시면 왼팔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두 개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른팔로 붙들어 매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뒤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 뒤 봐주겠다.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 너는 내 오른팔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뜻을 성경에서는 오른팔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편이 어디고 좌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오른손이다라는 뜻이 또 무엇입니까? 모든 정권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시지도 않고 우편도 없고 눈도 없고 손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영이시니까. 영이시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게 영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 팔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시지 실질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또 말씀할 때 인간과 성경을 똑같이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방식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방식대로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통해서 이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신인 동영 즉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런 언어적으로 표현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투기하시고 질투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시더라. 후회하시더라.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후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후회는 언제 후회합니까?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후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10살 때고 저희 지금 10살 때는 먼 과거 얘기지만 지금 이 시간과 10살은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살 때 이미 50살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실 때는 이미 70살 때도 같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살 때 무엇을 할지 60살 때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실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지을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죄를 짓지 않지만 앞으로 죄 지을 것까지 뻔히 알면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인간 만든 걸 후회하신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오른팔도 있는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냐 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어이구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나 계시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게 성경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 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럼 하나님의 등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예, 그런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접 체험하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구름에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 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사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으로 불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하심은 속성으로 불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분의 본성에 속한 근본적인 성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성을 몇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자, 공유적 속성은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던 것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럼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불완전하거나 희미하게 사람에게 나타난 것들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정의로움.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비, 이러한 것들은요 아주 흐릿하지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곡되어 있고 아주 빈약하죠. 그러면 이제 비공유적 속성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룩하심은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게 목회자들에게 자주 나타나고요.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예컨대 일본이 쓰나미를 당한 것은 일본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했다. 일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전염병이 가득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끔한 책망을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쉽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은 좀만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그렇게 응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본이 쓰나미 난 것은 저렇게 우상숭배한 결과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쓰나미를 하나님 보내신 건 맞는데 왜 보내신지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구역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성경으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측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저는 가급적이라도 설교할 때 성경만 해석하고 싶는 거지 저의 사견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을 제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본에 쓰나미를 주신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아는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너 임마 이렇게 집구석이 어려운 거 보니까 네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게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정석이 이거 꼭 주일날 교회 안 나오더니 그렇게 망해버릴 줄 알았다 이놈아. 주일날 안 나와서 부동산 뻥튀기 된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거 변호할 거예요 이거? 교회 안 나오는데 어라 부자가 돼버렸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아시겠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도덕적인 것을 연결해서 그 결과 네가 벌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욥기서 11장 7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꼭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응? 지금 한국에 응? 왜 이 모양이 난 줄 아십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럼 회개 안 하는 지금 필리핀에는 더 큰일이 나야죠.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죠? 회개 안 하는 저 사우디아라비는 왜 저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매한 생각, 하나님을 자기가 언뜻 아는 것 같은 하나님과 나를 동격으로 보는 그러한 생각은 웨스트민 신앙고백에서 아예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존재에 적용한 무한한 속성은 그분의 광대하심과 편재하심을 아우릅니다. 물론 이 두 속성은 서로 구분됩니다. 광대하심과 편재하심. 편재하심은 어떤 겁니까? 편재하심은 무소부재하심.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나.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무소부재하심은 어디나 계시다. 그럼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은 현재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소부재예요. 근데 그 속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그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 계신 편재하심과 무소부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도 편재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도. 악한 마귀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발로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악한 마귀조차도 편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그때 마귀에 쓰였다 쓰였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마귀가 안 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마귀는 편지하지 않다니까요. 마귀는 미국에서 일하려면 여기 잘 못 와요. 비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의 욕망이 나를 쓰러뜨린 것이지 마귀가 나를 꼬셔서 쓰러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툭 하면 마귀가 그랬다. 툭 하면 내가 그때 사단에 홀렸지. 아, 내가 그때 뭔가에 홀렸지. 나는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유혹한 거예요. 육적 소욕으로. 내 안에 있는 육적 소욕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우리를 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오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를 유혹받는 것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것에 쓰러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빠졌던 그 종교였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워서 많이 겨죠. 그래서 내 안에 에? 시커먼 마귀가 야 훔쳐라 훔쳐라 그랬더니 하얀 천사가 안 돼. 그러면 주로 누가 이겨요? 검은 애가 이겨요. 딱 그냥 또 마귀한테 졌네. 그게 이단 많이 교회예요. 그게 오늘 또 내 마음에 마귀와 또 마귀가 나를 속이고 속삭이고. 여러분 마귀가 저번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기분 나빠 마귀 못하겠다. 나 그런 적도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마귀가 와서 그랬다 그런다. 에? 마귀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의 소욕이
육의 소욕이 그 일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알 때는 항상 마귀는 편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숫자는 유한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마귀의 숫자는 유한합니다. 유한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3분의 1이 떨어져서 수많은 마귀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마귀는 편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대부분 내 육의 욕심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마귀 편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무한하심입니다. 이 무한하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편지하심과 광대하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편지하심과 광대하심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독립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독립적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그분은 자기 스스로만 자존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스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돈벼락을 맞든지 갑자기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와 결혼하게 된다든지 우리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내가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쁨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우리 인간들은 다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있고 그 기쁨의 원인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적용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필요로 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공급을 받죠. 어떻습니까?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 에너지로 식물이 생기고 식물을 통해서 초식동물이 생기고 초식동물을 우리가 잡아먹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우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께는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다는 거예요. 자존하시고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도 무엇을 받지 않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것은 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는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슬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울고 계셔야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울고 계셔야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100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다들 다 잘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사고로 죽었어요. 기쁩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에 전부 다 잘 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나라가 못 살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불의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자존하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약간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왜? 나는 그동안 뭐 했으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울잖아요 제가 지금. 네? 노래가 틀리니까 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 받으신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날 슬퍼할 거거든요.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신 것은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욥기 22장 앞에 볼까요? 욥기 22장. 욥기 22장.
2절, 3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 뭘? 내가 의롭다고? 그 의로운 게 전부 다 쓰레기와 같은데요? 우리가 전도서도 보면은 너무 의롭게 생각, 너무 의롭게 살라고 하지 마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의롭게, 좀 더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 받으시지도 않은데 이렇게 순종을 원하십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밥을 안 먹이면 밥을 먹여요. 물론 엄마의 만족도 좀 있죠. 애 빨리 먹이고 자면 좀 쉬자. 그렇죠?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그 까칠까칠한 손으로 등을 이렇게 만져요. 등을. 아니요. 할머니의 그 등만인 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럼 제가 너무 좋아서 스르륵 잠이 들어요. 지금도 그 할머니의 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애들 태어나가지고 우리 애들도 내가 등을 만져줘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 등 만져준 이유는 자라고 하는 거구나. 놀라고. 내 재워놓고 놓으시려고. 우리 애도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자는 척하고 딱 나오려면 또 깨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는 이유는 물론 이제 빨리 엄마도 지금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애 잘 되라고. 지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공부 잘하면 엄마 아빠가 기쁘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 험악한 시대에 네가 살아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그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오 부모의 유익이 아니라 네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뭘 모르는 애들은 그럽니다. 꼭 뭘 모르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해주면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심지어 그게 더 확정돼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주면 어른들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들이 잘못해가지고 딱 잡았어요. 너희 놈 내가 너를 갖다 감옥에 넘길 거야. 그럼 뭐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나랑 뭔 상관이야. 조그만 애들은 어떤 줄 알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걔네들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밥 많이 먹을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많이 먹어주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꼭 부모에게 뭔가를 덕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 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그랬으면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착한 일, 얘는 나쁜 일, 얘는 착한 일, 얘는 나쁜 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건 다른 말로 어느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감동하거나 슬퍼하는 게 없다. 옛날에 보면은 그 어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제 생일을 탁 치르는 거예요. 불 다 끄고 하, 우리 생일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탁 갔더니 깜짝 놀란 거죠. 생일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청년부도 옛날에 보니까 나 옆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쭉쭉쭉쭉 만들어요. 야 목사님 오신다 이렇게 다 알았어. 아 이놈이 생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른 척하면서 기뻐하는 거.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것에 반응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현세에서 주어진 은혜와 생명과 내세에서 주어진 영광 생명은 모두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께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돈과 자녀와 기쁨이 모든 만물들이 주님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게 주님께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그들 위에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목적입니다. 목적.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시다는 이 주제로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것에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신앙 고백서를 선서했으니까. 그럼 어떤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이용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의 수단과 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어머니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들이 여러분의 이용 수단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나한테 효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자체를 사랑해서 효도하면 너무나 좋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받으려고 효도를 하는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자체만으로 좋아하는 건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면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께 아버지께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양심의 칼을 꽂는 것입니다. 그놈의 아들이 그냥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저기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미사리의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미사리. 근데 미사리가 너무나 이 그 시골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시골 할머니 이 다 손 굳어가지고 막 떼묻는 할머니들이 50억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50억대. 농사나 지어야 될 분들이 50억대. 그들은 차 뒤에다가 꽃갱이랑 삽이랑 놓고, 예? 벼농사로 가는데 벤츠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주말마다 자녀들이 내려오니까. 교회 부흥이 난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속을 보든지, 우리 목사님이 그들을 얼마나 속보든지, 한 번도 안 놓는 놈들이, 예? 거기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땅이 수용되고, 갑자기 호미파던 할머니들이 50억씩 버니까, 자녀들이 그냥 주말마다 내려와요, 주말마다. 그건 어머니를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어머니 어떨까요? 그 목사님 그랬어요. 그 어머니들도 다 알고 있다고. 이 며느리랑 이 아들들이 왜 이렇게 내려오지 다 알고 있다고. 기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 예배가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를 수단으로 여긴 자는 어떤 자냐? 내 가정이 어려우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야지. 나는 낙담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지. 청소년에게 비전을 줘야지. 이게 다 예배가 수단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가져야지. 하나님은 그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배는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 말고 말입니다. 이 예배는 그냥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주면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말할 때 기복적인 신앙은 이방 종교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통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누림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림. 근데 이방 종교는 항상 그 신이 수단의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왕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도 있어요. 대왕님, 우리 지역에 꼬랑 좀 놔주세요. 우리 지역에 어떤 도로 좀 정비해 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는 거의 대부분 명령과 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있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게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뜻이에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한마디도 그런 기복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됩니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완전히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만 기복적인 신앙 가지면 10년 후에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자기 자신은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자부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 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적인 타락한 존재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기복적인 것을 잘라내버리십시오.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절대 주권을 행사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섬김과 복종을 요구하시고 있고요 절대 고난을 지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요. 아까 처음에도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돈 많은 사람들아 쉽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내가 돈을 주면 다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참 청문회를 보면서 보다가 끄다가 아우 그냥 야우 막 이랬어요. 왜 청문회가 왜 나의 마음을 속을 뒤집을까? 그 중에 하나 어떤 의원이 저 이렇다고 대기업을 재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원이 이재용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나이 몇 살이냐 이랬어요. 아, 나 그때 쓰러져서 못 일어날 뻔했는데 오늘 주의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나이로 누르려고 그러고 경험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뭐 별것도 없으니까 최소한 나이로라도 눌러보려고 그렇게 사람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짓밟으려고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도대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그리고 진짜를 물어봐야죠. 삼성 이재용한테 진짜를 물어봐야죠. 너 뇌물 줬지? 그걸로 걸고 넘어가야죠. 진짜 팩트를 가지고 걸고 넘어가야죠. 왜 나이를 묻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만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자기에게 있다 그러면 그걸로 사람을 누르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은요 신속하게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의 절대적 완전함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변화란 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변화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게 변화되든지 나쁘게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좋게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 좋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게 변화된다면 과거에는 완벽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세요. 완벽한 선. 하나님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완벽한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을 게 뭐냐면 나는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하신 일은 어느 누구의 말에 의해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스스로에 알아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면 지구는 망합니다. 하나님, 내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멈춰줄게. 하나님, 두 달 동안 가뭄이에요. 그래, 비를 줄게. 하나님은 혼동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그 남미 사람들이 축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콜롬비아하고 만약에 뭐 브라질이 축구를 한다. 그런 골을 넣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란 뜻이겠죠. 브라질 애가 콜롬비아 애도 이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에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무하고 상의하지 않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할 때 결국 기도의 본 상태, 그럼 여기서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게 기도인 것이에요. 누차 말씀은 드렸지만 이 기도는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싶고 나는 옆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니까 내가 이 길을 잘라내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에 되도록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게, 땀 흘려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도는 이 길을 가라고 했으니까 이 길을 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 길을 가는 게 힘들죠, 나도. 그런 하나님의 법도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이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정말 싫지만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그렇게 방언하면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하겠느냐고요. 울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겠냐고. 그건 무슨 정신병자죠, 그게. 정말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길을 잘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우리 딸내미, 막내 딸내미가 4살 때였습니다. 4살 때. 얘가 항상 손을 빨아요. 항상 손을 빠는데 이걸 안 빨면 얘가 불안해합니다. 이제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몇 번 손을 쳐도 안 돼요. 근데 하루는 이 녀석이 누가 봐도 지가 잘못한 걸 아빠한테 걸렸습니다. 이건 4살짜리 애도 알고 아빠도 알고 누구나 인격을 갖고 있는 애는 이 인간이 잘못했다는 걸 다 판별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얘가. 그리고 제가 이왕 오늘 후드로 잡을 때 다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한 대 팍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 잘못했냐 안 했냐? 잘못했어요. 그래, 너가 잘못했다니까 아빠가 용서해 주마. 그리고 또 하나, 손 빨지 마. 딱 그랬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한 3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내 하는 순간 진짜 못 빨게 생겼거든요.
분위기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도 끝까지 기다렸더니 애가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빨았어요. 이 아이가 이걸 빨고 싶은데 이것을 빨지 말라고 하는 그 소리 하나도 그걸 순종하려고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소리도 못 내면서 이러고 있다가 30초 동안 있다가 네. 바로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 거 안 가고요. 그러면 기도할 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기 전에 네 하나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보편적인 어디 이상한 교회 가면은 기도만 했다 불만큼 랄랄랄랄랄랄랄라 뭔 말하냐? 몰랄랄랄랄라 이래. 제일 방언 중에 제일 훌륭한 방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족들이 하는 방언이에요. 왕족들. 왕족들이 하는 방언은 아바바마 아바마마 아바바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진짜다운 기도를 할 때는요. 땀이 나도록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땀이 나도록. 묵상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잘라내는 게 기도죠. 근데 기도가 맨날 하나님과 따내려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그의 루트를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또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지구에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이 파괴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꾸 환경론자들이 자꾸 겁을 주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할 때 없애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려고 그러면 평생 우리가 이 지구를 다 파괴해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공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사람 다 죽겠다 공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작동시킨다 했습니까? 시진핑의 마음을 작동시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환경을 다시 제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론자들은 사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환경론자들은 그들을 또 자신을 모르게 상당히 범신론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론자 주로 부처님 믿는 애들이 많아요. 또 하나 볼게요. 저희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요. 지금도 기회 쟁쟁합니다. 한 3, 4학년 때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백장로님이 그때 선생님이시니까 그때도 백장로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은. 우리 이대로 석유 쓰다가 20년 안에 석유 동난다. 그럼 석유가 동나면 어떤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일단 차는 못 굴러 가고 겨울에 연탄 떼야 되고 춥고 그것만 문제가 너희들 옷도 다 석유로 만들었다? 옷도 못 입고 그것만 문제가 비료 줄 때 비료도 석유로 만든다? 그럼 석유가 없으면 비료가 없으니까 쌀 양이 줄어들어서 너희들 굶는다? 우리는 완전히 현대적 용어로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이거 20년 후에 이거 진짜 이거 석유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그때가 지금 30년 훨씬 넘었습니다. 더 싸요, 더 싸. 그때 당시에 1리터하고 지금 당시 1리터를 절대 가치로 한번 평가해보지 말고 상대 가치로 평가해보십시오. 물가 대 물가로. 그때는 부자들만 차를 탈 수 있었도록 석유가 불쌌어요. 지금은 여기 얼굴 쭉 보니까 부자도 별로 없는데 다 차를 타고 다녀.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때로는 상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보면 맞거든요. 뭐 석유 이렇게 계속 떼다 보면 석유 진짜 없어지겠구나. 상식이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와 연구자를 줘서 과거에는 석유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들이 석유를 사용해 발견되게 합니다. 이 나라의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소련으로 향해서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핵미사일이 하나가 날아가고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소련에서는 이놈의 미국이 우리 핵미사일 쏘는 걸 하면서 자기들도 핵미사일 기사를 쏴버리면 지구의 멸망이 올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핵무기 파괴했잖아요. 다 없었잖아요. 핵무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핵무기 만들어서 핵무기 때문에 전쟁해서 지구가 멸망하고 공해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고 자연을 파괴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양심을 주심을 말미암아 이거 지나치다 싶으면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종.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방향을 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대로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주자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러한 속성이 웨슬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전부 다 웨슬린 신앙고백서의 그 당시 그리고 그 후대의 청교도와 그 다음 그 후의 후대의 개혁주자들이 해설하는 해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제 생각과 제 아이디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개혁교회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 청교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법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